우리 이왕이면 이렇게 전문가가 나오셨잖아요. 네. 전국에 있는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 거짓말을 알아내는 그런 팁이라고 그런 거를 왜? 그런 거를 아니냐고. 누굴 위한 아니, 왜냐면 이렇게 전문가가 우리 백년손님 나오실 기회가 없잖아요. 아니, 크게 네. 한 두세 개만 알려주세요. 아니, 그런 거는 김회장이 좋아.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네, 특징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네.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네. 장황하게 딴소리를 자꾸 늘어놔. 그리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이 눈을 좌우로 굴리는 거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물 마시게 되죠. 물 마시게 되고 네. 말 더듬는 거야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 네. 형사들은 사실 그 취조라고 그러죠. 조사하기 전에 네. 강력범들 조사하면서 일부러 볼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다리를 보려고? 네. 네, 그래서 떨어뜨리고 한번 내려가서 봅니다. 이거 튀긴 것처럼 해서 보면 이렇게 떠는 사람, 앞뒤로 떠는 사람, 이렇게 떠는 사람. 그러니까 얼굴이랑 다른 거죠? 전혀 다르죠. 그다음에 자꾸 이 목덜미 쪽을 남자들은 반짝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소파에 앉아갖고 이런 거 많이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찔리는 게 많다는 거지, 이런 행동을 하는 지금 어찌됐거나 우리 김복준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사실 우리 죽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죽으라는 거야.